티 네 개, 바지 네 개. 엄마 이거 바지 세 개, 티 세 개. 아, 네. 사람 수대로 찜질복을 대여하는 건 어디나 있는 시스템.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다들 경험자인 듯 자연스럽게 입장 절차를 밟는다. 그런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. 찜질복도 없이 가마 진입을 시도하는 2인조. 빠슈? 냅둘규? 저분들은 옷이나 이런 거 따로 안 하시고 바로 들어가시네요? 아, 본인들이 옷을 갖고 와도 돼요. 아, 진짜요? 네, 근데 이제 옷을 규칙이 있어요. 옷은 흰색이나 회색 종류여야 되고, 색 있는 건 안 돼요. 아, 색 있는 건? 색 있는 걸 입고 오시면 고열이다 보니까, 네. 옷이 바래져요. 그러면은, 그 바래진 색소가 다니면서 공기를 오염시킨대요. 아. 그래서 흰색이나 회색 종류, 아니면 이제 자연 물질인 거, 그거 외에는 안 돼요. 아, 색깔 해도 자연물 들이면 괜찮은 거예요? 네, 예, 예, 자연물은 괜찮아요.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또 저렇게 입고 오셨대요? 저분들은 한 단골이시니까, 몇 년 단골이시니까 이제 본인들이 직접 입고 오시는 거예요. 규정만 지킨다면 자체 복장도 오케이. 단골이 누리는 특권이란다. 옷 갈아입는 시간까지 아껴 1등으로 찜질방 입성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는데. 입장객들 손엔 저마다 짐이 한가득,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영역 확보 나선다. 다 같이 오신 분들이세요? 아니에요? 대답도 건성으로 허는 둥 마는 둥 가마 속으로 직행하십니다. 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시래요. 여기 자주 오세요? 자주 옵니다. 옷이 주문돼 있잖아요. 네? 사복이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네. 아침에 오픈하자마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깨끗하죠. 네? 숲 기운이 그대로 있죠. 아, 숲 기운이요? 네. 아. 숲 기운이 온몸을 저기서 그렇게 받으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죠. 그래서 일찍 오신 거예요? 아침부터?